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지쌤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학력평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4학년도,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앞두고 있는 시험 일정이 다음과 같죠. 3월부터 11월에 대수능까지 정말 촘촘하게 내용들이 짜여져 있어요. 그중에서 3월 23일 목요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학력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3월학평의 성적이 수능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치르게 되는 3월학력평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일단, 얼마나 내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어쨌건 간에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딴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왔을 거 아니야. 특히 반짝하고 일단 작심삼일이 막 모여가지고 파워를 발휘하는 시기가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빡센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해왔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3월학평 치르기 전까지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는 게 한국사관 사회탐구,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동아시아 사관, 세계 사관 개념은 무조건 완강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강을 하고서 우리가 몇 해독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한번 봤냐, 두번 봤냐, 세번 봤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회차로 해독이 안 되더라도 전 범위를 일단 강의를 듣고서 한번 정도를 복습하는 거를 목표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그리고 한국사까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개념 강의를 완강하고 한번 정도를 복습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월학평 치르기 전에 3월학평이랑 관련된 기출 문제가 어디 가면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면 바로 학력평가 자료실에 있어요. 들어가면 작년에 치러졌던 3월 학력평가에 해당 시험 자료실에 시험에 기출 문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치르듯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사에서 일제강점기가 많이 틀린다, 일제강점기에 해당 강의랑 해당 내용들 다시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내용 요소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3월 학력평가가 여러분들의 실제 수능 성적이다? 당연히 아니고, 선생님은 3월 학력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차라리 많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힘들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났지만 3월학력평가 치를 때쯤에는 봄이 올 거예요. 그 봄이 오는 시점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던 것들의 결실을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서 우리 수능의 기적을 읽어봐요. 화이팅! 시험 잘 치르고 후기 남겨주세요.